아, 방금 녹화 45분 걸렸어. 드디어 이 집의 심장에 도달했군. 키친 말이야. 헬스 키친처럼 보이지만. 금발 셰프가 2초마다 욕하는 TV쇼 말고. 어? 네가 만든 스테이크는 너무 덜 익어서 솜씨 좋은 의사가 되살릴 수 있겠다. 찬장은 썩어 들어갔고, 냉장고는 호러 영화에 나올 것 같고, 주만지랑 비슷한 보드게임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어. 무릉덩이를 밟은 것 같아. 이제는 더 이상 갇혀있지 않아. 갈수 있는 곳이 많아졌으니. 아무래도 여기 폐가인 것 같군. 집주인에 대한 단서는 없나요? 여기 택배기사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라이브요? 저 사람 캠이란 뜻이죠. 엔딩이 무려 7개. 정말 까다로운 환자 한 명이 있었어. 말도 안 되는 언쟁 끝에 친구를 거의 죽일 뻔했지. 유난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의견만 옳고 절대 토론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었어. 만약 그러면 난 망한 거야. 하지만 타인의 은밀한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남의 서랍까지 뒤질 위인은 아니야. 낡고 녹슨 칼이랑 실리콘 주걱. 다용도 맞는 칼 하나를 찾는 동안만 기다려줘. 냉장고를 볼 때마다 위장이 난리야. 의식이 몽롱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있어. 뭔가 먹을 게 필요해. 떼걸룩 드실? 네, 트수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. 화상 채팅입니다. 네, 주인공이 미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해보고 싶고. 냥냥 엔딩. 냥냥 엔딩은 엔딩이 아니지 않을까요? 어쨌든요. 때깔룩 1승. 냉장고를 뒤져봐요. 음식을 찾아요. 출구를 찾아요. 냉장고를 열어봐라. 고추 참치 꺼내 먹어라. 매콤한 맛 아이 좋아 밥도둑이야. 그거 동조림 있을 수도 있죠. 코드는 꽂혀있지만 안에 뭐가 있을지는. 새 생명이 탄생했을지도 모른다고. 거대하게 자라서 날 잡을지도 모르지. 이 집에 있는 모든 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. 아, 열어봐, 그냥. 냥냥 펀치 한대 맞고 죽었어요. 한방이던데? 고양이한테? 이 냉장고를 직접 봐야 돼. 겉모습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하지만 찜찜하기 그지없다고. 배가 고픈 걸 잊을 정도야. 하지만 어쩔 수 없군. 열려라 참깨. 네, 고양이한테 한대 맞고 죽었어요. 아! 미안. 아, 진짜. 아, 뭐야, 이게. 아니, 이런 데서 데드 엔딩 넣지 말라고. 아니. 아, 이거 스킵 안 되나? 이럴 때는 신뢰도 제일 높음. 감정적 유대치인. 이 게이지를 선택지를 통해서 올리거나 낮출 수 있어요. 이번에는 올려보고, 다음 트레이 낮춰보고, 다음 트라이에 낮춰보고,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해요.
잘생긴 표정 지어달라고요. 없는데요. 이거 캐릭터가 오타도 쳐요. 부엌 칼은 없나요? 사실을 말하자면 뒤져보지 않았어. 사람을 찌르는 건 총으로 쏘는 것보다 어렵다고. 피도 엉망으로 튈 거고 어렵단 말이야. 당연히 어렵지. 근데 들고 있으면 안 깝칠 거 아니야. 서랍을 뒤져봤는데 낡고 녹슨 칼 하나밖에 없었어. 다시 말하지만 난 이거 쓸 생각 없어. 그리고 실리콘 주걱. 다용도 맞는 칼. 그거 말고는 먼지와 곰팡이뿐이야. 흑정령 컵 맞습니다. 배가 고프군. 냉장고는 안 돼. 밥좀 먹자. 냉장고는 열지 마라. 배가 고프면 집중이 안 되거든. 아, 아, 왜, 아, 왜, 여기서 킬각이라고? 이걸 킬각을 보네? 됐다, 됐다. 냉장고를 딱 보면 코드는 꽂혀있지만 뭐가 있을지 모르겠단 말이야. 그래, 가지마, 가지마. 아, 됐다, 됐다, 살았다. 이게 사네. 아니, 아니, 아니. 굶어. 인간은 한동안 먹지 않아도 살수 있다는 걸 잊었었나 보군. 먼저 나갈 길을 찾아야지. 내가 선택장애가 있는 건 아니라고. 내가 이상한 병에 걸려 죽기라도 한다면 다 그쪽 책임이야. 그러시든가? 뭐, 안 돼! 아니, 냉장고 가지 말라고! 똥멍청아. 뭐지? 어떻게 해야 냉장고를 피할 수 있지? 아, 냉장고 졸라 센데? 벌써 냉장고 2킬 했는데? 때걸룩 1킬, 냉장고 2킬 했는데? 이거 스킵 안 되나? 라이브 끌수 없나? 아, 이거 스킵 안 돼? 이러다가 냉장고 3킬 하는 거 아니야? 3지 선다에서 맨 오른쪽? 아, 이거 선택지 순서 바뀌어요. 순서가 똑같으면 기억하기 쉬운데. 순서가 바뀌어서 기억하기 힘들어.
이거 둘다 해봤거든요. 참고로 옆에 있는 건 다혈질, 점액질, 우울질, 담즙질입니다. 그리고 저 양반 이름은 퀸이에요. 안 물어봤다고요? 어쩌라고요? 나할거 없다고. 식충식물이에요. 아누비스예요. 아이 뭔.. 아 됐다. 음식했었고 냉장고에 썼나? 출구하면 되겠지. 아닌가? 출구도 해봤었나? 아 불안한데? 출구도 해봤던 것 같은데? 유빈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이 집에 모든 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. 아, 얘또 냉장고 눈독 들이는 것 같은데? 이제 냉장고 말고 나왔다. 테이블 위에 게임이 있다고 했었죠? 어떤 게임이죠? 게임머실? 오래된 체스 같은 게임이었어. 말 많은 가지런히 늘을 수 있더군. 퍼즐을 만들 거면 튜토리얼을 넣어놔 이제 시간. 설명충이 이렇게 중요합니다. 어쨌든 체스 말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, 여기 검은 대로는 못 가요. 검은 데는 얘들이 올라가야 될것 같아. 근데 일단 얘들 들어가야 안 되고. 퍼즐 만들 거면 푸는 법은 알려주라. 약간 이 느낌인 것 같은데. 아님 말고.
아닌 것 같아. 말이 왜 이렇게 많지? 일단 비슷한 애들을 섞어볼게요. 얘는 여기구나. 이것들은 뭐지? 일단 비슷한 애들을 옆에 놔둬보자. 인원 파악도 할 겸. 요 잡졸들은 되게 많네, 수가. 다 똑같은 게세 마리씩 있고, 나머지 잡졸들이 이렇게 많어. 인도 체스 스타일요? 전혀 모르겠네. 저 노란 8칸 안에 알맞게 배치하면 되는 거 아닌가? 이게 배죠. 배는 쪼를 이렇게 둔다고요? 배 하나 어디 갔대? 아, 여기는 배가 필요 없구나. 뭐야, 아, 맞게 놓으니까 편하네. 꺼져. 근데 이거 왜안 돼? 여긴가 보다. 여기는? 왜안 되는데? 이걸 살펴보라고요?
말부터 배치해볼까? 알겠다. 일단 불 들어온 다음에 맞는 곳을 찾아서 놓으면 되는구나. 까다로운 거 보소? 얘는 어디야? 여기 있구나. 아닌데? 여기 하나 있는데? 그럼 여긴가? 왜 여기지? 아, 몰라. 알게 뭐야. 중요한 건 정답이 된다는 거야. 각자 다 다른 방향이어야 되나? 아닌데? 얘만 다른 방향인데? 이것도 뭐 종교적으로 뭐 있는 건가? 뭐야, 얘는 여기 아니었어? 아, 얘들도 다 달라? 쫄도 달라? 뭐지? 진짜 모르겠네. 뭔가를 발견했어. 묘한 문 손잡이를 발견했을 뿐. 그문 손잡이는 복문 손잡이예요. 문을 살펴보죠. 둘러봤지만 부서져가는 찬장과 오래된 냉장고 밖에는 찬장 뒤에서 뭔가를 본것 같아. 좋게도 문을 발견했어. 잠깐만, 이렇게 하면 세서발 못 살펴보는 거야? 먹을 건가 본데? 포춘 쿠키 아니에요, 저거? 아, 뒤진 사람 21%. 뒤져봐요.
손님이라고? 농담일세. 아, 재밌냐 그게? 저 의사 노잼인데. 미친 듯이 배가 고픈데 겨우 찾은 게 자네가 제일 싫어하는 쿠키뿐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? 엄청난 양의 포춘 쿠키를 발견했어. 이 정도 양이면 아시아 전체와 유럽 일부를 먹이고도 남겠어. 난 그걸 잘못된 식습관이라고 부르지. 저렇게 노잼이니까 환자들도 학을 떼는 거 아니야. 쿠키를 먹어요. 먹고 윽 하고 죽는 거 아니야? 대체 종이 쪼가리가 들어간 밀가루 설탕 덩어리를 먹는 인간들은 뭐지? 사실 얘가 환자고 내가 정신과 의사 아니야? 그냥 자기 스스로 감금된 거지. 나는 그거 감시하는 거고. 저 노잼 드립을 듣고 있으니까 왠지 그럴 것 같아. 지금 아니면 뭘 처먹을래 임마. 감이 안 좋다고? 아씨! 똥겜이네 이거. 아니 때걸룩한테 맞아서 죽어. 냉장고 열다가 죽어. 과자 먹다가 죽어. 아, 쿠키 1승. 사망 사유 쿠키 먹음. 아이 뭐 좀 먹으려고 하면 죽네 진짜. 하. 아... 또 한참 기다려야 돼요. 뭐 하지? 뭐 하면서 기다리지? 저 양반 감은 다 맞는 건가? 아, 앞으로 저 양반이 감이 안 좋다고 하면은 걸러야겠네요. 아까 낙사 안 했어요. 살았어요. 먹지 마 새끼야. 신뢰도도 올랐죠. 제가 뭔가 감이 안 좋다고 하면은 피해야 되는구나. 더 이상 음식 얘기는 하지 않겠어. 그곳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.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. 열려있는 상자는 단 하나, 그 안에 든 포춘쿠키도 단 한 개. 아니 왜 열어보라고 안 해? 열어보라는 선택지가 왜 없어?
아니,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열어보라는 선택지가 없어? 내가 그냥 이거 부재 중이면은 제가 알아서 열지 않을까요? 부재가 안 되네, 여기서는. 선택지 떴을 때도 안 되는구나. 떨어졌어. 엄청나게 떨어졌어. 신뢰도 폭락, 떡락. 그래프 봐요. 아, 쿠키 쪼개봐. 포춘 쿠키의 정확한 기원이 불분명하다고? 나는 제대로 갖춰 입지도 못한 채 혼자 죽을 것이다. 아니,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? 네, 저도 초회차 플레이라서 잘 몰라요. 그거 알아? 난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. 한 작업당 두 문장밖에 쓸일 없는 그런 일이나 찾는 놈이 내 머릿속을 헤집게 두지 않을 거야. 망할 놈의 집, 망할 놈의 세상. 투수다, 투수. 아, 안 돼. 정신 차려. 자네에게 고백할 게 있어.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. 약병 두 개를 발견했어. 약상자에서 약을 돌려내는 건 당연해요. 그래서요? 정말이지만 자네가 마음에 들어. 눈치챘겠지만 약을 먹을 거야. 가끔은 자네가 날 제대로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. 내가 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은 건 인정해. 그래도 말이야, 자네가 몰라도 너무 몰라서 당황스럽다고. 제목 약이라고요. 내겐 그것들이 정말 필요해. 나 괜찮지가 않아. 이 중에 어떤 걸 고를까? 파란 약? 아님 빨간 약? 아, 먹어보자. 농담이죠? 매트릭스 게임인가요? 이상한 나라로 이끌어줄 빨간 약은 어때요? 신뢰도 올랐죠? 틀렸어. 빨간 거 수면제라고. 아, 이 양반 의사지. 자네가 원하는 게 내가 좀비같이 되는 건 아니겠지? 괴물들의 실체가 실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고들 하지. 고질라는 핵 위협, 프랑켄슈타인은 과학의 힘. 좀비는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? 우리를 먹어버린다? 인간의 얼굴을 한 유사인간? 그것도 아니면 살아있으면 못 느끼는 것에 대한 두려움? 힘내라.
사경용 표적지. 상황이 더 나빴을 수도 있었지. 내가 BPAP라도 줄 거라고 생각해? 왜 그렇게 생각하지? 두 명의 총상 환자가 있어. 한 명은 다리에, 한 명은 가슴 맞았어. 당연히 가슴에 총 맞은 사람이 훨씬 심각하지. 그렇다고 다리에 총 맞은 사람이 안 아픈 건 아니야. 여전히 졸라 아프지. 전부 다 고마웠어. 약 먹는 엔딩이구나. 저거 약 먹는 선택지 선택하면은 바로 저기로 빠지는 것 같은데? 아 근데 이거 빨리 넘기고 싶다 진짜. 좋은 방법 없나? 부재해도 시간이 안 올라가는데? 제가 채팅 닫히고 나서부터 시간이 오르는 건가? 부재는 제가 자리 비웠다는 거요. 그래서요? 깔깔깔. 이게 실시간 진행되는 게임이라서 제가 자리를 비우는 것도 선택지가 돼요. 약은 필요 없어요. 실례도. 날 챙겨줘서 고마워. 걱정시켜서 미안하군. 자네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대화법을 아는 것 같아. 가끔은 자네가 나보다 더날 살리려고 노심초사하는 것 같아. 집중하세요. 예스 sir. 들떴네. 자네라도 냉정해서 정말 다행이야. 현실로 돌아올 수 있으니 말이야. 징징대지 말고 문제를 직면해야지. 남은 인생 동안 자네에게 감사하며 살 거야. 몇십 년이 될지, 몇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. 병에 힌트가 있나요? 좋은 생각이야. 약병 주인에 대한 정보가 있을지도 모르겠군. 유통기한과 약 성분 표시본이야. 약병 밑에 뭔가 뜯겨져 나간 흔적이 있어. 약병 주인의 이름을 억지로 지운 것 같은데? Q로 시작해서? 그게 다야. 아니 Q로 시작하는 게 끝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? 내 환자들 중에 이름이 Q로 시작하는 사람은 둘이야. 한 명은 퀸씨. 잠깐만 퀸 너잖아! 퀸씨 말고 너. 그래 너 퀸. 너를 위한 약이었던 거야. 퀸 각이네 이거. 퀸씨 퀸틴 그런 거 상관없고 아무튼 너야 너.
그게 무슨 이야기든지 간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당신은 잘 견디고 있어요. 의사가 아니라 원래부터 환자였던 거지. 자네에게 내가 배운 망덕한 놈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어. 다음 챕터군요. 누군가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한 응원도구나 하이킥은 이제 하이킥은 필요하지 않아요. 특히나 엄중한 상황에서는 자 이제 F를 주세요. 이제 0을 주세요. 0이야, 5야. 이제 슬슬 끝나가네요. 챕터가 거의 다 왔어요. 지금까지 수집한 걸 다시 생각해봤어. 상자, 책, 총, 고양이, 요거트. 곳곳에 뭔가 숨겨져 있어. 애트악점의 0점. 디콜 이모타. 다른 데로 나가자. 아, 나 이것도 궁금한데. 님 가족. 형이 한명 있어. 그게 다야. 부모님은 몇년 전에 돌아가셨고. 별로 할 얘기가 없으니. 뭐야, 탈룰라야? 파리들이 덕지덕지하군. 옥황상제로부터 각 가정을 지켜보도록 명받은 조왕씨는 중국의 많은 가택신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며 조군, 조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운다. 가족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저녁을 먹은 후 찹쌀한 공기를 조왕신에게 공양하는데 입에 찹쌀이 가득하면 가정 내의 일을 외부로 발설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. 주방에서 엄청 죽었어요. 양조장이야? 고문 아니지? 고문실인 줄. 빙고. 지하 와인 저장고야.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군. 이게 마시면 또 죽을 거 아니야. 아니, 선택지 미쳤나봐. 와인뿐인가요? 와인뿐이냐니?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? 이건 지금까지 내가 본 와인 컬렉션 중 단연 최고라고. 날 여기 가둔 놈한테 품었던 증오가 덕분에 좀 누그러지기까지 하는걸? 빈병들 옆에 테이블이 하나 있고 부서진 게 있어. 와인사. 술의 신, 바커스. 디오니소스로 불리며 디오니소스였어? 늦어서 죄송합니다, 디오니소스님. 광기, 환희, 와인을 상징하고 신성한 임무는 걱정과 염려를 없애는 것이다.
이 집은 이교도적인 분위기가 나. 와인 오프너? 온도계 비스무리한 것. 그리고 리모컨이라니. 버튼 눌렀는데 터져서 죽는 거 아니야? 다카시. 이봐, 둘이 술 진탕 마시고 미친 척 해보는 거야. 근데 말이야, 할 말이 있어. 자넨 정말 좋은 친구야. 언젠가 둘이 함께 와인잔을 기울인 날이 오길 바래. 첫 잔은 내가 사지. 이제 버튼을 누를게. 행운을 빌어보자고. 사망 플래그? 그러네요. 플래그 세우네. 언젠가 한잔 하지. 어? 어, 소우. 게임을 시작하지. 퍼즐인가 본데? 일단 여기서 한번 녹화 끊고.